정이 케이틀린 버렸냐고? 존나 안 떠 그냥. 옥토체 쓰면 방송 안 키고 하지 않냐? 그냥 아예 안 키지. 아 X됐는데. 오 오늘 재밌다. 플레징 제 많이 나온다. 이거 그냥 이게 괜찮다는데 보창이? 살살 먹자 이거. 아니 횡재가 15원인가 18원이잖아. 그거보다 많이 주잖아. 그죠? 횡재보다. 봐봐. 아니 제가 알기로 이거 뜻밖의 횡재보다 많이 줘가지고 먹었거든요. 슈바. 근데 나 왜 요들 안 줘? 큰 거 아닌가 30원? 괜찮을지도. 그죠? 이거에 스택틱이 그렇게 사기라며 분위기. 그죠? 분위기 우르고 스택틱 진짜 개지린다고? 그러니까 그건 진짜 해보고 싶긴 하네요. 우르고의 분위기 스택틱은. 이건 뭐지? 장인 오랜만에 금화 편왕 가시나요? 아 이거 가야죠 가야죠. 모르겠네 사실 갈지. 네, 한번 뛰어볼까? 그냥 컨셉 약간 돈으로 가자. 그죠? 그렇지. 선물 메타로 갈게요. 그러니까 파렵지는 선물이 받고 싶다. 그죠? 선물 메타로 가자. 아 진짜 선물 하나만 더 줘. 여기서 황금 알까지 솔직 끄덕? 솔직 끄덕? 여기서 황금 알까지 리얼 리얼 진짜 크리스마스 때 선물 못 받은 새끼 수준. 2,500원 감사합니다. 장인 파력 지식 리얼 저스티스 넣어놨습니다. 백전한 스리프완. 야 이 자식아 플레징 강치판이야. 무슨 씨 리얼 저스티스야. 내 목소리를 따라와. 이거 빅토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개백수 언제 나오냐고? 이 쓰레기 나와도 안 써 이제. 아 진짜로 자재기 2성이면 뭔가 오버 아이템 하나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어차피 운을 좀 늘리고 싶잖아 라이엇에서. 그죠? 자재기 3개면 남의 아이템 씨발 그랩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냥 이런 애들 워모그 하나 쓱 빼올 수 있게 그냥. 그죠? 어, 이런 애들도 워익 수은 빼면 시체인데 그냥 시체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런 애들로 미스포춘 모렐로 빼면 이거 인생 망하잖아. 전쟁의 끝은 죽음뿐이지. 자재기. 와 한 졌다 슈발. 한 머르긴이 못 이겨. 한 머르긴이 지금 너무 세. 방패진의 후방전 자 존나 진 그거다 시너지. 그죠? 하아! 근데 이거 어떻게 이긴 거냐? 솔직히 말할게요. 이 친구가 이거 용병 넣었으면 내가 졌을 것 같은데 젤리에. 그죠? 근데 진 좀 구리긴 하더라 씨. EDS에서 봤을 때 자크 요즘 좋은 것 같은. 저건 시즌 3. 아 시즌 6 초반부터 하던 소리입니다. 자크 존나 좋아. 그냥 조금 좋은 게 아니고 말 안 되게 좋아. 그죠? 너 먹어라 참.
브라탱 쓸까요? 브라탱? 탱이 업그레이드 된 거겠죠. 광우 애정 아니고 그냥 사실 백작이 귀찮을 때는 브라움 그 알리스타 있을 땐 알리스타 쓰고 사이온 있을 때 사이온 쓰고 거기에 갈리오 쓰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하죠. 스포트 공유 좀 구린데 이거 괜찮은데 나름. 좀 적용을 받아야 될 텐데. 이것도 사실 되긴 해, 그죠? 아 잘못했다, 그죠? 아이 광민님 저도 사랑합니다. 50킵 천천히 하자, 그죠? 빅3 보자. 아 3,4개 의미 없어 이거. 의미 있을지도. 아 좀 버릴 거 버리고 싶은데. 천천히 가자, 그죠? 천천히 천천히 빅3 볼 거니까, 그죠? 존나 아파 그냥. 씨, 아 왜 네가 빅토를 쓰냐. 존나 어이없네. 강남 교자 죽여야 되겠다. 절아움이 너무 약하다고. 별 수 없어. 충분함 정도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일단 살해하고요. 그 한 명. 언제든 준비돼 있어. 살해 당할 듯 이거 한 대 맞으면. 오이씨 데미지 존나 센 거 봐 그냥. 괜찮아 친구야? 숨이 안 쉬어지지 않아? 교루 가자 일단. 룰라 버리고 나르 박으면 돼. 아니야 지용이 형 말 안 되는데? 아 10레벨 개패는데? 바이 누가 삼성 봐? 아 보라 그래? 어 보라 그래. 나는 빅토르 삼성 볼게. 서로 약간 그거 하면 되니까. 뭐 친구야 숨이 안 쉬어진다고? 다음 판에 쉬어 그러면. 친구야 뭐 들려? 뭐 팔엽치랑 보이스하고 있어 친구야?
개사기템 썸파는 제이스 줘야 돼, 솔직히. 어, 무슨 불법 디코야? 어디 두들겨 볼까? 능력을 바꿀 수 있어. 뭔지가 바이 삼성 보게? 나도 바이 쓸라고 파렵지도. 어, 지금 파렵지도 바이 쓸라고. 아니야, 카이사 노템 의미 없어. 그냥 바이 이석 지키면 집행 넣자, 룰을 빼고. 룰루 의미 있어. 룰루 존나 귀엽잖아. 아, 씨용 이 자식아. 그냥 씨, 빅토르 되나, 이 씨, 빅토르 도둑아. 어, 친구 알았어, 알았어. 빅토르. 저기, 바이 팔게, 친구 바이 팔게. 바이 팔게, 어, 바이 팔게. 공정하게 가자. 그냥 바이 팔았어, 바이 팔았어. 그냥 바이 팔았다. 그냥 빅토르 팔아, 바이 팔았어. 구라지, 이 자식. 하지만 제이스 한 장 팔아줬잖아, 그래도. 어, 제이스 한 장 안 볼게. 너 생각해가지고. 아, 씨요! 아, 어, 제이스 이성 찍어, 친구야, 어. 상징적인 거죠. 약간 자유의 여신상 같은. 궁을 안 써도 좋습니다. 빅토르 삼성은 상징적인 이런 느낌이죠. 씨발 궁 한 번을 못 쓰네. 지용이 형 삼성 찍고. 존재 자체로 상대방의 필드를 다 팔게 하는 액조디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